안녕하세요, 도령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올린 전신 형태 쉽게 잡는 법 영상 후속편입니다. 이번에는 등신 나누는 비중을 줄이고 눈으로 관찰해서 그리는 비중을 더 늘려서 형태를 잡는 방법입니다. 1편 영상이 초급이고 2번 영상은 중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중간에 전신 형태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얼굴 크기로 등신을 나눕니다. 머리 묶은 부분은 다리가 아니니까 등신에서 제외합니다. 이번에는 컴퍼스를 사용하지 않고 연필로만 측정해서 등신을 나눕니다. 머리 부분 크기로 비율을 나눕니다. 사등신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4.5등신 정도 되겠습니다. 양쪽 발끝의 위치도 표시합니다. 바깥쪽 다리 쪽으로는 등신을 나누지 않습니다. 세로 비율만 나눕니다. 얼굴 바깥 지점과 어깨의 기울기를 표시합니다. 얼굴에서 무릎까지의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머리끝과 무릎의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무릎끝에서부터 발끝의 기울기도 표시합니다. 재는 건 이게 답니다. 끝. 1편에서는 허리에서 다리까지 비율도 나눴지만 이번에는 등신을 세로로 한 번만 나누고 바깥쪽 꼭지점들의 연결선의 기울기만 측정한 다음에 구체적인 형태를 잡습니다. 대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빈 종이에 인물이 들어갈 위치를 정합니다. 4.5등신이 되게 얼굴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비율을 나눠줍니다. 대가리 모양, 머리 모양을 대충 잡아주고 머리 끝에서 기울기를 재서 표시합니다. 반대쪽도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무릎에서 발끝 기울기도 측정해서 표시합니다. 모델이 양말을 안 신어서 발냄새가 좀 나게 양쪽 발의 가운데 지점에 발끝에서 수직을 세워서 발의 위치와 얼굴의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반대쪽 무릎하고 발끝의 기울기를 측정합니다. 머리끝에서 어깨의 기울기를 재서 어깨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중요 지점을 표시한 다음에 자질구레한 건 제끼고 직선으로 단순화해서 기울기 위주로 전체 형태를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형태를 그려나갑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쩍벌로 앉아있는 모델의 전신 형태를 그려보겠습니다. 전신 형태를 잘 잡는 방법에 대한 스킬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뭔 놈의 스킬이 다섯 가지나 돼? 좀 많죠? 먼저 첫 번째, 형태를 잡을 때 그림 그리는 사람의 눈은 한 지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수시로 쉬지 않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모델과 그림을 비교 관찰합니다. 모델하고 비교하는 것 말고도 그림 안에서도 부지런하게 눈알을 굴립니다. 예를 들면 발 그리면서 머리 크기도 같이 보면서 발과 머리의 비율을 확인하면서 그립니다. 손 그릴 때는 머리하고 발 크기를 비교해보면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눈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스케치해야지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울기를 측정할 때 사진 속 모델의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에 연필의 기울기도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모델의 기울기만 확인하고 연필을 종이로 옮겨오면 옮기는 동안 연필이 흔들려서 기울기가 틀려집니다. 모델의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에 연필의 기울기가 움직이지 않는지 눈으로 계속 보면서 종이로 옮겨와야지 정확한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다작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해도 직접 그려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그려보면서 알려드린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형태 스케치를 해봐야 됩니다. 형태는 무조건 많이 그려야지 실력이 빨리 좋아집니다. 진짜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시간을 정해두고 형태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잡을 때는 며칠 걸려서 뭐 그리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상관없이 형태 스케치하는 시간을 30분이면 뭐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두고 그리는 걸 권해드립니다. 형태 잡는 중간에 리듬이 끊기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는 모델의 수가 너무 많거나 그림이 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체 스케치는 한 번에 쭉 다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술도 끊어 마시지 않고 원샷 하는 게 기본 스케치는 시간을 정해두고 무조건 한 번에 다 그리는 게 그리는 속도도 빨라지고 형태 잡는 실력이 빨리 좋아집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정해놓고 그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전신 형태 연습하는 틈틈이 얼굴과 손, 발을 따로 연습하세요. 전신 형태에서 얼굴과 손발이 차지하는 크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형태를 비율과 기울기, 동세 표현을 정확하게 해서 잘 그렸다고 해도 얼굴하고 손발을 더럽게 못 그리면 그림의 매력이 뚝 떨어집니다. 발이 한번 신발을 신은 모습이 많으니까 일단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얼굴하고 손은 꼭 따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하고 손을 잘 그려야지 인물의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얼굴하고 손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기 싫을 때는 래퍼 마미손 보게토 손 넣은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신 형태 잡는 방법 중급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